배추를 손질할 때 꼭 겉잎 몇 장은 버리곤 하는데요. 이 겉잎이 알맹이 배추보다 더 영양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볕을 많이 받은 초록빛 겉잎은 사과보다 비타민C가 7배나 더 많아 피부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좋습니다. 특히 이 겉잎은 열을 가해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 국으로 끓여도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배추 된장국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물 1L를 냄비에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 3알을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멸치 육수를 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합니다. 배추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배추과 채소에만 있는 항암 성분인 글리코시놀레이트와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시니그린이 대장암, 위암, 각종 암을 예방해줍니다.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할 때 된장 1밥스푼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간은 오로지 된장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늘 1밥스푼, 고추장 반 밥스푼, 고춧가루 반 밥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된장과 섞어지면서 칼칼한 깊은 맛이 나고 고춧가루는 자칫 텁텁할 수 있는 된장 국물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제 잘라놓은 배추를 넣어주세요. 간 건강에도 좋아 숙취해소에도 그만인 부추도 넣어주세요. 배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만성피로를 해소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국이 끓어오르면 1분 정도 더 끓여준 후 불을 꺼주시고 드시면 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국 한 그릇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집밥 관련 유용한 레시피들 많이 선보일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